네, 우리나라에서는 5월이 되면 가족을 위한 선물을 사느라고 지출이 늘어나곤 하죠. 그런데 스리랑카에서는 해마다 5월이면 기부와 나눔을 위한 지출이 늘어납니다. 불교 국가답게 스리랑카 사람들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 때문인데요. 나눔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현장, 강영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쿠알라룸푸르에 사는 65만 인구가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거리 구석구석을 청소하는가 하면 집 안팎을 장식하기 위해 꽃을 사러 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분주한 이유는 스리랑카 최대 축제인 웨삭보야, 즉 부처님 오신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스리랑카에서 부처님 오신 날인 웨삭보야는 매년 5월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날에 치러집니다. The day Lord Buddha was, Gautama Buddha was born, and enlightenment as a Buddha and his passing away, or you can call it Mahaparinirvana, all these three thrice sacred holy day for whole Buddhist of the world. 사람들은 새벽부터 흰옷을 차려입고 가까운 사찰에서 기도를 하며 축제의 문을 엽니다.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연등을 사찰과 집안 곳곳에 달아놓습니다. 인구의 70%나 되는 불교 신자들이 내건 형형색색의 연등으로 콜롬보 시내는 1년 중 가장 화려해집니다. 달로는 파한웰링, 앞에 지휘도하게 막 파울리스 한번 되나 아마 하다 사면 사투리는 비리 아티바이킬라 파르트나그는. 수많은 등에 불이 켜지고 밤거리가 대낮처럼 밝아지면 거리를 가득 채우는 나들이객들을 위한 단살라가 시작됩니다. 단살라는 마을을 찾아온 이방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던 전통에서 시작된 행사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만큼은 음식을 마음껏 먹는 호사도 누립니다. 이 단살라를 위해 사람들은 1년 동안 돈을 모아 기부하기도 합니다. 올해는 최근 발생한 홍수로 집을 잃은 전국 이재민 90만여 명을 돕기 위한 구호품까지 기부하는 정성이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스리랑카 웨삭보야 축제. 부처님의 자비를 몸소 실천하고 나눔의 즐거움을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YTN 월드 강영분입니다.